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미국도 뭉쳐 있는 이유도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듯 무상해졌습니다. 전쟁은 예상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군사 동원력을 발동시켰습니다. 국경에서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반전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동원령이 발동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명실공히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1세기 전쟁이라니요? 설마 핵무기까지 사용할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되는 전쟁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9월 초에 KBS와의 대담을 통해 자신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세계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평화는 인류의 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늘 전쟁의 그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평화이지만 현실은 항상 갈등과 테러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평화와 화해의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전했으며 평화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의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성서에서의 샬롬은 메시아적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실천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서의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에이레네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생존권, 인권, 가난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종전 평화협정을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캠페인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필요했던 화해와 평화의 실천을 한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 아비가일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육과 전쟁의 위기 앞에서 그녀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갔는지 말씀을 성찰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평화의 주님을 따르는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바란 광야에 머무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매우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매일 아침 1,000마리나 되는 염소의 울음소리와 3,000마리가 넘는 양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곤 합니다. 그녀의 남편 나발은 3절 해석에 따르면 인색하고 거친 사람, 어리석고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발은 늘 하던 대로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처 광야에서 묵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오랜 광야 도피 생활에 몹시 허기지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자신들로 인해 주변의 도적들과 수많은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양을 치고 있는 나발에게 가서 양치기 해주는 조금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공손하게 물어보라고 10명의 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요즘 보니 노예들이 많이 탈출한다고 하기에 노예일지도 모르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태도에 대해 다윗은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나발의 사람들을 부하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침까지 내가 단 한 명의 남자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며 소리소리 질러댔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한 일꾼이 조용히 아비가일을 찾아와 다윗이 나발과 그 가문을 몰살시키려 집으로 오고 있다고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비가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파악했고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빵 200덩어리, 포도주 두 부대, 다섯 마리의 양요리, 볶음밀 10말,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나무 말린 것 200상자 이 모든 것을 하인들에게 나귀에 실려서 앞서 보내고 그녀는 뒤따라 갔습니다. 금세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마주치자 그는 즉시 다윗의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여차하면 그녀의 목을 단숨에 칼로 벨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용기를 내어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비천한 종,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장면이지요. 신의를 느끼게 하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입니다. 따라서 믿을 신자의 한자는 사람인 자와 언자, 말 언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을 신자처럼 우리는 믿을 신자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한 정치인의 한마디 말의 진실 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상황을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지혜롭게 또는 대범하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녀가 말에 또 소통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발이 악하고 어리석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조차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나발을 찾아가기보다는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먼저 찾아온 것은 종들이 그녀가 자신들의 말을 잘 경청할 것이며 아마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종들이 전한 다윗의 분노 사실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종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동시에 다윗에 대한 겸손하고 성숙한 소통의 자세로 이어집니다. 진노한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사용한 말과 태도는 나발의 예의 없고 빈정거리는 말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무모한 행동과 발언으로 엄청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상황에서 그녀의 사려 깊은 말과 필요를 채우는 적극적인 행동은 극대노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탁월한 언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보여준 담대함과 지혜로운 언변은 잠깐의 화를 피하려는 약삭빠름이 아니었습니다.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온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전쟁의 갈등으로 만연한 암울한 세계와 다양한 차이가 공존하는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의 영향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연루되지 않고 비록 내가 직접 잘못한 행동을 하지니 않았더라도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책임적이고 성숙한 행동으로 다윗은 나발의 가문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비가일의 영적 분별력이 빛이 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요 영적인 지도자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비교에 사로잡힌 사울왕이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갈등을 싫어하여 다윗의 분노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자 예쁜 말로 착한 행동을 한 인물로 보는 것은 협소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만약 자신이었다면 다윗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갈등을 잘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나발의 갈등의 문제를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타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세상의 암울한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 시대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공동체적인 평화적인 리더십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중재자로 아비가일은 그러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책임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영적인 비전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동시에 교회 밖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영적인 책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역사와 민족을 향한 영적인 책임과 정체성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복음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게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편협한 시각과 좁은 생각으로 복음의 역동성을 가로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화목과 화평의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명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폭력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경청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는 정치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잠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상황은 항상 다양한 입장과 조건들이 분별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복잡하고 엄중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보여준 평화 행동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신학적 메시지와 기민한 정치적 통찰,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향한 화해의 중재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인 통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대한, 즉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신앙적 분별력과 그녀의 정치적 판단은 예언자적 통찰력을 갖춘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다윗은 그의 피 흘림을 막아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예언자적 협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흐려졌던 영적 주파수를 다시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이 복수를 하여 미래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다윗의 공경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재정비한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평화 행동의 주체는 늘 평화를 다시 선물로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개입을 통해 다윗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적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조금은 초조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폭력의 배로 변해버릴 수 있는 광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위기를 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훗날 왕위를 얻기 위해 유다 지파의 후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정치적 여건까지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거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열정만이 있고 그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정치적이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는데 많은 생각이 있었고 여러 선택지 중에 아비가일을 결정하고 여하구의 임원들과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여하구의 회장은 혹시 아비가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하구애가 저와 무슨 특별한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전쟁에 대한
현실에 대한 기도의 통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갈등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젠더와 세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집단과 집단 혹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갈등 지수 상위권 3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 27위, 여전히 바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 깊어지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혐오와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까지 도무지 평화와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영적인 분별력과 신학적 예지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국 사회는 아비가일과 같은 수많은 아비가일이 나타나야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약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를 향한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언자적 상상력이 결핍된 채 오늘같이 깊어지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그저 개인적 신앙의 열정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분단, 갈등, 반목과 같은 무거운 짐을, 시대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를 탓하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인류의 공동의 가치를 향해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기독교가 추구해온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여러분을 신학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남북 간 적대적 상황에서 전쟁이 없는 비폭력, 평화적인 공존뿐만 아니라 비무장운동, 반핵운동, 적대적 미움의 제거, 화해와 공존의식, 지역 간, 이념 간, 종교 간의 갈등의 해소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은 한 사람의 평화 행동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진안한 과정이고 긴 세월 동안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인내의 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화해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로 살아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평화는 평화에 대해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입하고 중재하고 소통하고 이루어가는 참여적 행동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공들여 이룩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행동하겠습니다. 반목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 화해의 중재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